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태초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면서 뱀과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복음 또는 태초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될 것이다. 여기서 원수라는 말은 증오심과 적대감, 마치 적군에게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바로 그것을 원수라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뱀과 여자가 증오심으로 서로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원래 뱀과 여자는 매우 친밀했고 속깊은 대화를 소곤댈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여자는 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자는 한번 만나서 뱀에게 미혹을 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 번 만나서 친분을 쌓은 다음에 뱀에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여자는 뱀에게 묘한 매력을 느끼고 친구처럼 지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에 관한 남편 아담의 경고, 절대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아담의 경고보다 뱀의 설득에 넘어가 버린 것은 그만큼 여자가 뱀에게 매력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혹자는 여자는 뱀으로 목을 둘러쓰며 그녀의 팔에 감기기도 했다. 설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지나친 것 같은데, 어쨌든 특별한 감정으로 여자가 뱀을 대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뱀을 남성이다, 또 여자는 여성이다, 그래서 여자가 뱀과 바람이 났다,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설화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남성, 여성의 의미가 없어요. 마귀가 남자가 있고 마귀가 여자가 있습니까? 이 뱀은 마귀의 화신인데 마귀는 남성, 여성이 없어요. 그냥 인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작전을 펴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남성, 여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뱀은 여자에게 불량한, 아주 불량한 친구다. 여자가 아주 불량한 친구인 뱀을 사귀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도 뱀을 가지고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부족들 중에서 뱀을 목에 감고 뱀과 살을 닿으면서 매우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제주도에 뱀신을 숭배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 개신교 초창기에 아주 성령이 충만한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뱀신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미신을 없애기 위해서 뱀을 때려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는 뱀과 매우 친밀하게 지냈지만 결국 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후에 여자는 뱀에 대해서 반감 또는 증오심으로 뱀을 대적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는 친구끼리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속은 것보다도 더큰 증오와 적대감을 가지게 되죠. 참을 수가 없죠. 이것은 그냥 생각인데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뱀에 대한 혐오감과 두려움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간혹가다 산에 돌아다니면서 뱀을 잡아가지고 뱀 잡는 사냥꾼들도 있어요. 뱀 잡아서 뭐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성들은 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증오심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 사이의 혐오감과 증오 이런 것들은 단지 그냥 인간적으로 여성과 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영적으로 뱀은 마귀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그러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성 명사예요.
교회 공동체를 여성으로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것은 그 당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데 교회를 향해서 여성 명사를 여성으로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귀가 영적 전쟁을 치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원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84번 정도 사용했어요.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할 때 원수를 멸하시고 원수를 꺾으시고 원수가 나를 조롱합니다. 저 원수를 멸하여 주옵소서. 매우 빈번히 그렇게 자주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웬 원수가 그렇게 많지? 왜 그렇게 원수 맺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해치는 대적을 원수라고 칭하기도 했지만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는 원수는 어떤 사람, 대상, 인간을 일컫는 단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해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마귀, 사탄을 의미하고, 그래서 다윗은 과감히 저 원수 마귀를 끊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역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원수를 축복하고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소리인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는 마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저주하고 같이 막말을 하고 같이 싸우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악을 손으로 갚으라. 그래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하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증오와 적개심을 심어서 믿음에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보다는 나 자신이 먼저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라.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긍휼, 바로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자가 교회를 상징한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자가 왜 교회를 상징하는가? 여자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자로 말미암아 세상에 자손들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다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제 여자를 교회로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원수가 된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너의 후손은 뱀의 후예, 뱀의 자손, 즉 마귀의 자식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너의 후손, 즉 뱀의 후손들은 남성형 명사로 되어 있는데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해요.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기득권자들, 그런 자들을 뱀의 후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대대로 세상의 권력자들인 뱀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자의 후손들이 서로 싸움이 시작된다. 서로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뱀과 인간과의 팽팽한 긴장감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매우 뱀과 인간은 서로 위협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필사적으로 뱀을 죽입니다. 뱀도 만만치가 않아서 사람을 물어 치명적인 독으로 또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뱀이 사람을 물어 죽였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에서 그런 데서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 뉴스에 나왔는데 브라질에서 66세 노인이 길이 5m, 몸무게 35kg에 이르는 아나콘다가 자기 손자, 8살짜리 손자의 목을 휘감고 있는 것을 보고 반시간 동안 돌과 칼로 공격한 끝에 손자를 구했다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이 아나콘다가 그 아이를 물어뜯었는지 가슴 부위 상처가 너무나 많아서 숨을 한 바늘을 꿰매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다 하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뱀을 죽이기도 하지만 인간도 뱀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이 뱀은 많은 신화에서 나와요. 뱀은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신으로 추앙받기도 합니다. 중국도 창조신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복희와 여화가 있습니다. 복희와 여화가 최초의 신이에요. 그런데 얼굴은 사람이고 몸통은 뱀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복희와 여화가 몸뚱아리를 꼬고 자화, 컴퍼스를 들고 하늘과 땅을 만드는 모습으로 벽화에 그려졌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 신들 중에서 창조를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헤르메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헤르메스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그 지팡이에 뱀한 마리가 감고 올라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보건기구의 상징이고 구급차의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뱀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뱀독으로 사람을 치료한다는 신화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뱀의 독을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약물로 사용한다는 신화,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세계보건기구의 상징이 되었다 그래요. 인도 또 태국에서는 뱀 미신이 있는데 뱀을 생기와 부활의 신으로 숭배하며 진리의 수호자로 여깁니다. 실제로 뱀과 인간과의 관계는 밀접하면서도 매우 이렇게 위협적이고 긴장감이 도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현실에서도 볼수 있어요. 예수님도 뱀처럼 제로우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하고 많은 동물 중에서 그 징그러운 뱀을 인용해서 뱀처럼 제로우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도 그 시대에 사람들은 뱀을 냉철함과 지혜의 상징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상식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로 죄악을 분별하라. 뱀이 냉철하고 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흙은 이렇게 굵은 흙이 아니고 먼지, 매우 부드러운 머드 같은 더스트, 먼지 같은 흙인데 아주 고운 먼지인데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죽은 인간의 몸뚱어리를 의미한다 그랬죠. 사람의 몸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매우 고운 더스트, 먼지 같은 머드, 진흙 같은 아주 고운 진흙 같은 그런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의 몸뚱어리를 마귀가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뱀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먹잇감으로 찾아다닌다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실제로 마귀가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 뱀이 마치 작은 동물들 토끼나 또는 뭐 쥐나 또는 개구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그런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오면서 이상하게 뱀과의 사투, 뱀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여자의 후손인 인간은 마귀에게 집어먹히느냐, 아니면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에 고통스러운 영적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여자와 뱀을 얘기하셨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뱀과 여자 또는 인간과 뱀의 관계가 매우 이렇게 증오와 또는 대적의 관계로도 있을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마귀를 퇴치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신 수양하고 지식 수양하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행하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수양이에요. 마귀에게 빨려가지 않기 위해서 태초의 여자가 마귀에게 홀려서 넘어가서 죄를 짓고 타락한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알고 마귀에게 악한 괴술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격을 수양하고 도를 닦고 착한 일을 해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쉼없이 공부도 하고 정신수양도 하고 도도 닦고 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인간들은 쉼없이 고뇌하고 번민하며 구원자를 찾고 영생의 길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구도의 길이에요. 구도. 그러니까 마귀와 죄로부터 사망에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도를 찾아가는,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바로 그 과정이 세상의 모든 종교라 그 말입니다. 마귀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마귀와 사망 그리고 또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노력이 바로 인간의 종교활동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대를 이어서 대대로 내려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죄를 지은 인류가 아담과 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악한 마귀 사탄, 그리고 또 지옥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인간에게 보여주셨어요.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나무가 바로 구원의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는 어린 양의 희생제물, 피 흘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망루 꼭대기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으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하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냥 그입니다. 그. 영어로 he, 3인칭 대명사, 단수, he입니다. 그래서 이 앞절에서는 여자라고 하는 인류와 뱀이라고 하는 마귀의 세력,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집합적인 싸움,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집단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1대1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1대1. 너는 마귀 당사자를 가리키고 그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가 맨 마지막에는 1대1로 싸운다 그 말이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죠.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단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의 권세와 또 사망의 권세가 다 끝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군가? 그는 바로 한결같으신 분, 즉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변치 않으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같으신 분, 여호와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시편 102편 27절 말씀에 주는 한결같으시고, 여기서 주는 한결같으시고라는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 그는 한결같으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그리스도, 그가 바로 오셔서 마귀의 대가리를 쳐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의 철천지 원수인 너 마귀를 상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그가 너의 머리를 쳐서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져서 죄가 없는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시고 어린 양처럼 속죄제물이 되시고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마귀와 죄악과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치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즉 마귀가 하와에게 노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영원히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어져서 영혼의 죽음, 즉 마귀가 장착해야 할 무적행,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하는 짓거리는 그냥 물귀신 작전입니다. 마귀가 인간들에게 하는 것은 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같이 하나님을 막 욕하고 온갖 잡짓을 다 저지르고 그리고 같이 가자.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는 거. 물귀신 작전이에요. 그냥 팔다리 붙잡고 줄줄이 끌고 어디로 갑니까? 무적행,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마지막 가야 할 곳이 지옥이에요. 무적행, 깊은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운명이 이미 무적행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와 아담 그리고 인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저주에 떨어져 무적행으로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가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 다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과 여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가,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약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를 미혹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 그러한 타락천사, 루시퍼의 악행이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괜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드러내는데 마귀가 했던 가장 치명적인 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그 여자 하와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골탕 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수없이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욕해라, 하나님 믿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리고 성경 말씀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면서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 가운데 빠뜨리고 저 지옥으로 쳐넣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마귀의 하수인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마귀의 하수인, 마귀의 직속 부하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 마귀의 직속 부하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세상의 권력자들과 과거로부터 영웅호걸, 왕이나 황제, 나라와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세상 권력자들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 돈 많고 권력 있고 또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그런 영웅호걸들, 그리고 또 제왕들,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하수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놀고 싶은 거 실컷 놀고, 나쁜 짓,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래도 건드린 사람 없잖아요. 세상의 제왕들, 황제들, 영웅, 호걸들 이런 사람들은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그냥 사람들이 막 추앙해줘요. 바로 그런 것들이 마귀의 이제 대표적인 하수인입니다.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죄를 지은 인간들을 마지막 마귀의 장소인 무적행, 즉 지옥으로 데리고 가서 지가 지옥의 신이 되는 것, 지옥에서 이제 마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바로 마귀가 인간들을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는 그 일들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같다. 마귀의 머리를 상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그 최고 목적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지 꼬봉으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망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 하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천국으로 다시 데려가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게 하는 것. 마귀의 목적인 지옥 계략을 파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로지 우리를 마귀와 죄와 사망과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서 돈도 많이 벌고 부자도 되고 중산층도 되고 귀티나는 사람도 되고 폼도 잡고 남들에게 이렇게 탁 자기를 보여주고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 쫄개들이 하는 짓입니다. 마귀 하수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악한 마귀의 사탄의 계략에서 지옥 계략 사망의 계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귀를 쳐부수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룩하게 들어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의 계략에 또 속고 있어요. 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대. 이 땅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남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자랑할 수 있어. 그거는 마귀의 하수인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데 마귀도 역습을 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은 30에 넘긴 것을 뜻하는데 이제 이와 같이 가룟 유다나 또는 유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계략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육신이 상하시는 그리고 또 무덤에 갇히시는 바로 이것이 마귀의 역습.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괴롭히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사람이 한 짓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했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예수님을 멸하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지만 절대로 예수님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예수님의 몸을 괴롭히고 예수님의 육체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몸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도 괴롭힌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절대 건드리지 못한다. 이 사실을 또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을 몸과 영혼을 멸하셔서 마귀의 소굴인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육과 영을 멸하셔서 지옥에 보내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육신은 마귀에게 혹시 상할 수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마지막 부활 시에 우리 육신이 부활해서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온전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입히는 육신의 상처, 육신의 괴로움과 고통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어떤 표시냐면은 과거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그 노예 주인들이 이 노예는 내 것이다 해가지고 쉬에 불을 날궈서 이마나 아니면 몸에다가 불로 화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육체로 많은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 육적인 증거가 된다. 스티그마가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만 이 세상에 있을 때 마귀적인 사상으로부터 받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 상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와 동일한 영광이며 상급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발꿈치를 상했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머리를 쳐서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지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고 그래서 박식해지고 그 정신 훈련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신력을 키우면 그러면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정신력으로 많이 배워서 교양을 쌓아서 신사처럼 해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마귀와 지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세주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을 끊고 예수 이름으로 사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어찌 발꿈치의 상처를 두려워하리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